어딜 가든 매번 네 생각이 난다고 Alright 너의 목소리가 너무 그리웠다고 All the time 안녕하세요. 입술을 안 바르면 이제 아파 보여. 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와. 와, 이 길 진짜 예쁘다. 와. 감성 흥부인. 가을이 와.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어떻게 나 이 노래가 생각나. 낙엽 떨어지는 거 봐. 와, 우리 낙엽 맞자. 오, 예쁘다. 밴쿠버에 단풍 색이 너무 예뻐. 이거 진짜 한번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발 한번 찍어줘야 돼, 발. 아니, 내가 단풍 구경 가자 했는데 그냥 여기가 단풍 구경이네, 이 길 자체가. 그러니까 일로 와봐, 여기. 여기 서봐. 오, 예쁘다, 그치? 여기 예쁘다. 그치?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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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다. 이렇게. 오! 가을이야! 봐봐. 또 옛날 포즈. 오! 좋았어. 오. 오, 낙엽 밟는 소리 들려? 응. 아니, 사실 여기에 주차를 하고 이 길을 지나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가을 단풍 보석 같은 길을 발견한 느낌? 가는 목적지는 어디죠? 오늘 지금 가는 곳은 스왈링 웨어하우스에 갑니다. 1년에 뭐 한두 번씩 이렇게 폭풍 세일을 하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가보고 싶었어. 도대체 얼만큼 세일을 하길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끔 샀는데 할인할 때만 사거든요. 근데 여기가 홈페이지 가격보다 좀 더 싼 것 같더라고. 최대한 절제를 하면서 제 손을 이렇게 묶어주시고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h, yeah, yeah sure. Okay, yeah, you're welcome. Do you want me to close the door after you come out? Okay, have a good day. Have a good day. 여기가 지금 웨어하우스거든요? 사실 주차하려고 여길 들어갔다가 파킹 15불이라고 써있는 곳. 1시간이든 5시간이든 시간 제한은 없는데 아니, 너무 비싸잖아. 그냥 돌아서 나왔어요. 나와서 저쪽 골목길로 가니까 그냥 무료 스트릿 파킹 주차할 곳이 있어갖고 거기에 주차하고 사실 다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저희가 오늘 온 게 마지막 날 13일인데 오늘까지 하고 그 다음에 17일부터 20일까지는 밴쿠버에 그 컨벤션 센터 있어요. 거기서 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론토랑 오타와에서도 하더라고. 아마 흥서방이 자막으로 넣어줄 거예요. 오케이. 하이. 내가 카트를 가져가면 너무 많은 걸 담고 싶을까 봐 참는 거야. 카트 없이 구경을 할까 카트 있어. 와, 되게 넓다.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카트를 끌고 다니면 좀 더 걷는 게 편해. 한 얼마나 하나? 내가 산 거 이거다 옛날에. 저는 이거 할인 안 할 때 산 거 같은데. 이거가 진짜 되게 좋은 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아, 이거. 맞네, 이거네. 근데 150불에 팔아. 우리 얼마에 샀지? 우리 200불 때 샀던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칼을 넣고 빼고 하면서 칼을 좀 갈아줘요. 그런 기능이 좀 있어. 그리고 이 세 개가 딱 알차. 제가 사실은 이거를 살까 했어요. 밥그릇. 예쁘다. 스타우브. 이게 스타우브 밥그릇이 컬러풀한 게 있고 이런 파스텔 톤이 있는데 어, 색깔 예쁘다. 어, 파스텔 톤이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이게 예쁘다. 지금 홈페이지에서 99불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얼마야? 50불? 어. 밥그릇은 제가 한번 바꾸고 싶었어. 괜찮죠? 내가 좋아하는 컬러야. 그치? 파스텔 톤이 확실히 예뻐. 어. 사 담아 담아. 진짜? 한 끼 밥값을 아끼고 밥 그릇을 사. 이게 뭐야? 페이셜 뭐라 써 있는 거야? 모르겠다 이거. 저 이런 거 얼굴에는 관심 없어요.
이렇게 구성에 지금 250불 이것도 나쁘지 않네. 저희가 지금 집에 이렇게 두 개를 쓰고 있어요. 내가 사고 싶은 게 이거거든. 스티머. 근데 이게 250불. 이렇게 다 짱이다. 이런 데서 와서 다 사진 않고, 그러니까 딱 정말 괜찮은 퀄리티 그리고 완전 대박 할인 이런 거. 웍이다, 웍. 흑백 요리사에서 이제 중식 할 때. 이런 거 우리 하나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칼가리기다. 이거 똑같은 거 있어. 이거 잘 들게 생겼다. 근데 안 사. 필요한 것만 사야 돼. 전 현명하니까요. 이거 노란색 예쁘다. 예쁘다고 사면 안 돼요. 여기 왜 이렇게 넓어? 저기도 있네?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 딱 잡기도 좋고 딱 좋네. 제가 스타브를 좀 좋아하잖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스타츄야. 이거는 하나 캣. 일단 다 넣어. 뭐 했으면 그건 모르겠어. 나도 잘 리조또 스푼이래. 나이프. 이거가 되게 좋아 보인다. 이거 스테이크 뭐 얼마나 먹는다고. 이건 뭐야? 컵, 맥주 컵. 없어도 돼. 맥주 안 마시니까. 이건 뭐야? 텀블러? 텀블러 안 사. 텀블러는 룰루레몬. 텀블러는 진짜 룰루레몬 짱이야. 이런 옛날 감성. 뚜껑에다 따라 마시는 거? 캠핑 가는 사람들은 좋겠다. 근데 우린 캠핑 안 가서 필요 없어. 와, 여기가 인기가 많은가 봐. 다 팔렸네? 내가 사고 싶은 게 이런 거였는데. 푸드 컨테이너 좀 사고 싶은데, 푸드잔데 이제 이런 것도 없어도 돼. 도시락 쌀 일이 없어. 젓가락이랑 숟가락 세트. 이 세트는 좀 관심 있어. 수저 두 개에다가 젓가락 네 세트가 들어왔어. 그게 36불이야. 이거는 나쁘지 않다. 근데 수저가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거는 살짝 보류. 이거 세 개에 27불 나쁘지 않아요. 파스타 면 넣고. 어떡하지? 살 게 왜 이렇게 많냐? 제가 이거를 사려고 했거든. 자, 여기 오기 있어. 전에 구경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살 거 없다고? 네, 이럴 줄 알았다. 일단 담았어. 이거가 내가 또 궁금했던 게 이건데, 이 공기를 여기를 쫙 빼줘가지고 이게 보관하면 엄청 야채, 채소 이런 게 다 엄청 오래 가. 그다음에 이거 그릇들, 그다음에 이거 비닐팩. 그게 얼마야 지금? 99? 근데 뭐 이렇게까지 뭐 쟁여놓고 먹을까 싶기도 해서. 이거 10불이면 괜찮다. 말수가 되게 없어지신 것 같은데. 반찬 그릇은 정말 유리가 진리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이렇게 반찬통에 넣어놓고 안 먹는다? 잘? 맞아. 그지? 왜냐면 그때그때 해보고 그때 싶어. 자기가 그냥 요리를 해버리니까. 그래, 이거는 보류 일단 넣어놔. 이따가 뺄 수도 있어. 토스터기, 믹서기, 뭐야? 에어프라이어? 얼마야? 99불. 와, 99불? 그냥 전 제품을 여기다 다 옮겨놨나 보다. 지금 할인율이 거의 평균 50에서 60%야. 근데 여기가 이제 스타오브가 나올 거야. 여기 다이슨도 있어. 자기 그거 해볼래? 아니. 다이슨 스타일러? 아니. 살 것도 아닌데 해봐서 뭐야. 나는 국그릇도 좀 큰 거 있으면 사고 싶어. 이거 뭐야, 귀엽다. 거북이야, 뭐야. 개구리잖아. 이 정도 사이즈 20불이면 진짜 싸와. 이게 20불? 싸네. 근데 나 이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 있긴 한데 이거 진짜 싸다. 와, 여기는 요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절대 나갈 수 없는 곳이다. 요리랑 전혀 관련 없는 나도 와, 이거 사고 싶다. 이거 가격 그래? 괜찮네 막 이러는데. 베이킹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하지마. 자기는 덧치면 안 돼. 베이킹 금지. 이것도 20불이네?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게 원래 파이팬인데
파이만 하려면 먹어. 아구찜 담아도 돼, 여기다. 아니면 뭐 닭도리탕. 어머, 이거 식물이야. 너무 귀엽다, 그렇지? 여기다 소스 담으면 되지. 아, 포치에그 만들 때. 어, 이걸로 계란빵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포치에그 만들. 진짜 계란. 와, 80% 할인하는 것도 많네. 어, 네가 사고 싶은 게 이런 거거든. 이 봐봐, 인기가 많아서 다 빠졌잖아. 이거 좋은 거야, 이 웍이. 나 이거. 여기서는 코팅팬도 싸긴 하지만, 근데 이 스테인리스 스틸은 이렇게 할인한 거, 이런 50분 이런 거를 겟해야 돼. 이거 샤프닝 스톤이다. 칼 가는 거. 아, 이거? 이거다. 어, 어. 와, 되게 좋다. 칼 되게 가벼워. 우와, 이렇게 가벼워?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이거 중식도까지 세트. 이게 1300불이야 원래? 저 케이스도 이쁘다. 재료가 얼마 정도야? 지금 이게 10불, 20불, 30, 40불, 이게 40불. 근데 이거 50불이지? 어. 90, 이거 15, 105, 이거 8, 그다음 113, 근데 이거 50, 163, 그다음에 이거 27, 190, 200, 210. 양에 비해서 얼마 안 되네. 나 사도 돼? 어. 이거 뭐 너무... 충동 구매가 아니라 필요한 걸 산 거잖아 지금. 그렇지. 여기서 안 사도 꼭 뭐 언젠가는 또 살 거 아니야. 딴 데서라도 사는 거 살 거 아니야. 어, 저 채반 어디서 구했지? Excuse me, where did you get this one? 아, 이거 대접한데. Thank you. 여기다가 주차를 하는구나. 예, 아니 나는 이렇게 살 줄도 몰랐고 사실. 나도. 백을 다행히도 이불에 팔아요. 그래갖고 여기에 담을 수 있고 사실 백이 안 팔았다. 이게 없었다. 그러면 진짜 이거 이렇게 들고 갔어야 돼, 저기까지. 이렇게 생긴 그릇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아이스크림 퍼먹기 좋고 손님들 왔을 때 이제 여기다 소스 같은 거 놔도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게 두 개에 10불. 미니 사이즈 그레이터인데 레몬 껍질이나 뭐 치즈 이런 거 가는 거. 그다음에 이건 제가 스토브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 스패출레는 음식 볶고 할 때 너무 편해서 이거 하나 샀고요. 반찬통 글라스 이거 하나에 10불. 이건 이제 김치 담아놓기도 되게 너무 좋겠다, 그렇지? 하이 그릇인데 뭐 여러 가지 담아도 될 것 같아. 그릇처럼 써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대용량 할 때 아구찜 그리고 볶음 짬뽕 그리고 치킨. 이건 진짜 제가 요즘 스테인리스 스틸을 많이 쓰는데 뚜껑은 없어서 이게 아마 좀 싸게 판 것 같아. 이게 50불인데 생각보다 한 3중 5중 되는 것 같아. 되게 두꺼워. 이게 유리로 되어 있고 위에 뚜껑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내가 이거를 옛날에 한국에서 세트를 플라스틱을 샀는데 플라스틱은 확실히 냄새도 나고 오래 먹었어. 마카롱 컬러에 나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밥그릇 국물. 이게 가성비는 짱인 것 같아. 이게 6개 들은 게 50불. 이렇게 총 샀는데 택스까지 해가지고 293.44. 저기요 지금 시간 몇 시야? 2시 39분. 와, 우리 들어갈 때 줄 안 섰는데 지금 줄 엄청 서 있어. 와, 일찍 오길 잘했다. 자, 웨어하우스 세일을 둘러봤으니 이번엔 흥부부 세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원 플랫폼 에피데믹 사운드 50% 할인. 유튜버나 영상 제작자분들은 집중하세요. 영상 제작 시 꼭 따라오는 요소가 음악이잖아요. 특히 저희처럼 브이로그를 하시는 분들에겐 음악이 필수 요소입니다. 저는 에피데믹 사운드를 5년째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전부터 유튜버나 영상 제작자분들에게 뭐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왜냐면 제가 오랜 기간 사용을 하면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음원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시면 무료 트라이얼 기간이 7일 주어지는데요. 하지만 유료 구독 전환을 해야 콘텐츠에 뭐 저작권 문제 없이 음악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7일은 맛보기로 사용해 보시고요. 제가 더보기 설명란에 적어둔 링크와 코드를 사용해서 가입을 하시면 에피데믹 사운드 월결제 이용 시, 연결제 아니에요. 월결제 이용 시 2개월 동안 50% 할인을 해드립니다. 퍼스널은 US달러로 8.99, 커머셜은 US달러로 19.99에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사실 명절제 사용이 월별보다 퍼스널은 44%, 커머셜은 58% 더 저렴해서 페이 이얼리에 꼭 하실 거예요. 근데 명절자하고 1년 동안 에피데믹 사운드를 종종 이용하신다면 뭐 이 가격이 아깝지 않겠지만 사실 유튜브를 시작해서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연결제한 게 좀 아까우니까 1년 결제가 망설여진다 하시는 분들은 2개월 동안 반값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해 보시고 연결제를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2개월 할인 기간이 끝나면 3개월째부터 이제 원가로 결제되니까 할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할지 아니면 월별 이용을 계속 할지 아니면 연결제로 전환을 할지 결정하셔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흥부부 할인 소개 끝. 와 맛있겠다 이런 느낌이 없어. 왜 이 매력을 모르지? 입가심. 그렇다고 또 안 먹는 것도 아니에요. 있으면 잘 먹어. 음식은 그래도 빨리 나오네. 아 나 이제 음식 늦게 나오면 막 좀 못 기다리겠어. 성격이 급해서 그런가. 가게 만들어? 와봐. 어우 새콤해. 나도 옛날에 안 좋아했는데 갈수록 상큼한 거 좋던데. 이건 좀 많이 시큼한 것 같다. 우와 이 손에서 라임 냄새 되게 좋죠. 우와 오이고 우와 향 진짜 좋다. 오, 향이 그냥 식욕을 돋구는 에피테이저네. 이거 라임 향수다 이거 진짜. 우와 아. 살짝 싼데? 간이 좀 세긴 하다. 우리가 요즘 다이어트 식으로 슴슴하게 먹어서 카레 소스를 입었나? 노란데? 오뎅 노란 것처럼 생겼어. 너는 여기다가 닭꼬치는 한국의 도정장에서 파는 게 짱이지. 닭꼬치? 어, 닭꼬치. 이만한 거. 빨간 양념 발랄. 간 센 거 먹고 파파야 샐러드 먹으면 한식 먹다가 김치 먹는 기분이랑 비슷한. 당연히 좋겠죠. 이렇게 외식할 때 내가 메뉴의 선택을 안 하잖아. 나 메뉴 고르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냥 글씨만 있는 메뉴. 거기다가 막 메뉴가 되게 많아. 그러면 아예 보기도 싫거든. 근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다 선택해도 되니까 좋지 않아? 내가 뭘 시키려고 했는데 약간 댓글 걸면 좀 메뉴를 모를 때는 기본적인 것부터 먹어보면 메인, 맨 위에 있는 게 실패하지 않는 고르는 방법. 그게 대부분 대표 음식이야. 정리까지 다 해줘. 팁을 자기를 줘야 되겠어? 그러네. Every summer, every winter, or every season, I'll be missing her. No matter how much time goes by, my love for her will never die. Lately I've been wondering why goodbyes can be this sweet, yet we still cry. With all the wind goes our mistakes, my love for her will never change.